청년들의 일자리 구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 간판보다는 실리를 선택해 취업에 성공한 고등학생들이 있습니다. 신익환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광주 자동화 설비공고 3학년 황보인 서양은 졸업도 하기 전에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5월 실시된 삼성전자 공채에 합격해 설레는 마음으로 첫 출근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설비 엔지니어직으로 입사하게 되니까 가서 제가 하는 업무 잘 익히고 해서 그 설비 엔지니어직에서 마이스터가 되고 싶습니다. 같은 학교 3학년 김현재 군은 LG화학에 합격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에 합격한 이 학생들은 대학 간판보다는 취업을 위해 마이스터고를 택했습니다. 전공 수업뿐만 아니라 방과후 시간에 하는 자격증 수업, 그런 수업에도 빠짐없이 듣고 또 외국어 공부, 토익 같은 외국어 공부도 빠짐없이 하였습니다. 그 결과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광전남 지역 5개 마이스터고의 평균 취업률은 91%였습니다. 기술 명장들의 수준 높은 수업과 현장 학습에 실용 영어까지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교육의 결과입니다. 포트폴리오 작성을 하면서 자기 주도적인 우리 기업에서 요구하는 자율적인 그런 인재상과 맞기 때문에 저희 학교에서는 이 사업을 열심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극심한 취업난과 학력 과잉 시대에 실리를 택해 취업에 성공한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선택이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KBC 신익환입니다.